그럼 나이프 리페어에서 생각하는 이 칼에 새 칼을 구입하시고 재연마를 하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바로 안녕하세요.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바로 새 칼에 대한 영상입니다. 우선 빠르게 새 칼을 먼저 보여드리고 내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. 네, 우선 첫 번째 칼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회칼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칼 네, 이런 희칼입니다.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희칼입니다. 네, 이 두 개의 칼은 우리가 보급형에서 고급 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칼입니다. 그러니까 고급 칼의 가장 아랫단계의 칼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부터 많은 이웃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새 칼을 구입하고 나서 연마를 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써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이웃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두 종류의 칼은 고급형의 가장 아랫단계의 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급형 칼보다는 날 완성도가 다릅니다. 그래서 보급형 칼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해당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럼 나이프 리페어에서 생각하는 이 칼에 새 칼을 구입하시고 재연마를 하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바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이 새 칼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처에 적합한 날 마감이 현재 돼 있느냐 아니면 돼 있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래서 이웃님들께서 칼을 구입하시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은 칼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. 이웃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사용 목적에 부족함이 없는 날로 현재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새 칼을 구입하시면 저가의 보급형 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. 그리고 날이 부족하다 생각하셨을 때 그때 재연마를 맡기시거나 아니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. 새 칼의 경우는 이 형태들 이런 형태들과 이런 형태들에서 오는 날폭 그리고 이 날 두께가 새 칼일 때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연마를 거치면 거칠수록 오히려 날 맛은 떨어지게 됩니다. 특히 이런 양날 칼은 이 외날에 비해서 이 떨어지는 날 두께를 재연마를 통해 계속해서 맞춰주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칼을 계속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날폭이 줄어들고 날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칼맛이 떨어지게 됩니다. 칼맛이 떨어지는 건 절삭력과도 연관이 있고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손목이나 몸 전체에 피로감을 느끼게 해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외날 칼은 조금은 덜한데요. 외날 칼은 그래도 이 연마폭을 다시 만들어주고 날 마감을 기존보다는 더 깔끔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날로 맞춰서 사용하신다면 날 컨디션과 날 느낌은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. 하지만 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을 해보시고 날이 부족하셨을 때 재연마를 하셔야 한 번이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칼 사용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날이든 외날이든 처음 칼을 구입하시고 먼저 칼을 한번 사용해 보신 다음에 재연마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이웃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현재 이 칼은 전혀 재연마를 하지 않은 칼입니다. 이 칼이 어느 정도 잘 드는지
신문지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양날 칼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 외날 칼. 네,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세 칼이라도 날이 굉장히 잘 듭니다. 그래서 이웃님들께서 세 칼을 구입하시고 바로 제 엄마를 맡기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고 칼날이 내가 사용하는 사용처에 부족한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지를 먼저 보시고 제 엄마를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. 알겠죠? 자, 이걸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. 라이프 리페어에서는 칼 수리를 목적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웃님들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 칼이나 제 엄마 정도의 칼은 가급적 받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짧게나마 영상으로 제가 왜 세 칼이나 제 엄마 정도의 칼은 가급적 받지 않고 있는지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보신 것처럼 칼이라도 절삭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사용해 보시고 제 엄마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